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포천시가 포천 소울 간 제방도로 개설 사업에 발행한 지방채의 마지막 20억 원을 갚으면서 2010년부터 발행한 지방채를 모두 상환했습니다.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악덕 고리 대부업자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정주부에게 7,00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양주시가 다음 달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자수한 대상자는 최대한 선처할 계획입니다. 6일은 어린이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대체 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석가탄신일인 12일도 일요일인데 13일은 대체 휴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포천시가 포천 소울 간 제방도로 개설 사업에 발행한 지방채의 마지막 20억 원을 갚으면서 2010년부터 발행한 400억 원의 지방채를 모두 상환했습니다. 이로써 매년 발생하던 이자와 상환 금액을 포천시 재원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포천시 장금태 자치행정국장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장금태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 듣기 전에 이제 포천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사업과 규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간략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방채는 총 493억 원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17년까지 포천 소울 간 제방도로 개설 사업을 하면서 200억 원이었고요. 수해복구 공사를 2012년도에 하면서 100억 원. 그리고 세수 부족분 차원의 100억 원, 또 2015년부터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93억 원 등 총 4건의 49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이제 포천 소울 간 제방도로 개설 사업 지방채 20억 원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 상환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발행한 지방채 규모와 상환 내용 궁금합니다. 네. 이 사업은 총 200억 원이었는데요. 네. 포천 소울 간 제방도로 개설 사업을 하면서 2010년도 100억 원, 2011년도에 100억 원으로 해서 총 200억 원으로 지방채를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발행했습니다.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매년 이자와 함께 원금 20억 원을 상환해 왔고요. 이번에 최종 잔액 20억 원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체 금액이 400억 원을 넘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상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기 상환으로 인한 시에서 이제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작년에 취임하신 우리 박윤국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한 결과라고 봅니다. 특히 그 선심성이나 일회성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사 종복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선 재정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불효 불급한 사업 예산은 절감하였습니다. 또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계획을 추진하여 지방채 493억 원을 모두 조기에 상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급 예정이었던 이자 비용이 27억여 원을 절감하게 되었고요. 네. 앞으로 매년 지방채 상환에 들어간 비용 등 절감된 재원은 새로운 포천시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재원으로 활용해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천시 장금태 자치행정국장과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악덕 고리 대부업자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정주부에게 7,00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챙겼는데 불법 대부업 수사 역사상 가장 높은 이자율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특사경 단속원이 불법 대출 현장을 덮칩니다. 이거 등록하고 대부업 하시는 거예요? 등록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오토바이에선 길거리에 뿌리고 다닌 대출 광고 명함이 발견됩니다. 목돈 쓰고 하루하루 푼돈으로 담보나 보증도 없이 돈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엄연한 불법 대부 행위입니다. 네, 다 보셔야 돼요. 그냥 이건 일수네. 일수도장 다 있구만. 일수도장 다 있으시네. 특사경이 지난 1월부터 석 달여간 불법 대부업 단속을 벌여 모두 2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손에 이뤄진 불법 대출은 총 27억여 원. 피해자는 1,400여 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30만 원을 빌려 한 달여 만에 85만 원을 상환하는 등 7,00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띠꼈습니다. 불법 대출은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상에서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일부 업자는 카페 관리자에게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인터넷 카페에 대출 광고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들 역시 법정 이자율보다 10배 이상 높은 300%의 고리를 챙겼습니다. 제때 돈을 원리금을 상환을 하지 않자 자녀의 학교를 찾아가거나 지인들에게 또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 현행법상 불법 대부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등록업자라 하더라도 법정 이자율을 지키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됩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대부업자 2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모바일 등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사경은 또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업체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난해 5월 양주에서 발생했던 가스 폭발 사고 기억하시나요? 사고 후 1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양주시에서 피해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보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7일 양주시 봉양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 사고 모습입니다. 58살 이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위해 저지른 고의적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이모 씨를 포함한 2명이 숨졌고 주택 4채가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사망해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양주시는 피해 보상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집이 완파가 되면 950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반파가 되면 450. 저희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를 좀 하려고 좀 계획 중에 있어요. 이후 해당 LP가스 업체의 보험사는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주택 파손 등 대물 피해는 양주시에서 보상을 검토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현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요. 보상금 지급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4월 주택이 완파된 피해 주민 한 명에게만 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다른 주민들은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청구할 때 저거나 해서 뭐 보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만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한마디 없고 저것도 없는데.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지원 대상에는 생계 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와 생활기반 상실 등으로 특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양주시는 집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만을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조례의 그 주된 목적이 이제 긴급하게 이제 이분이 살 수 없을 생활의 곤란을 겪을 때 이제 바로 이제 이거 갖다 지급하는 기준이거든요. 일단은 생계가 이제 곤란하고 생활이 곤란할 때 저희가 이제 그 반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제 그 수리를 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전파가 돼서 이 집이 거의 날아가서 생활 그 수리가 이제 불가능할 때. 하지만 당시 사고로 주택 절반이 날아간 피해자 역시 마을 회관 등을 전전하며 한 달 이상을 보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15년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유발자가 보상 능력이 없었지만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300여 명의 이재민이 총 12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재난에 대한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양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관이 운영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자와 제공한 자입니다. 특별자수기관에 자수한 대상자는 최대한 선처해 치료와 재활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양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수기관이 마약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포천시의회가 7일부터 14일까지 제140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의사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정호수 공영주차장과 화적연 탐방 안내소, 멍우리 및 대교천 협곡 등 주요 사업장 10곳을 현장 답사합니다. 또 강중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과 연재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총 21건의 조례안을 심사합니다. 포천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이전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 보건소는 모든 출산 가정에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씩 의정부 지역 화폐인 의정부 사랑카드로 발급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아부터입니다.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면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일은 어린이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대체 휴일이었죠. 그런데 석가탄신일인 12일도 일요일인데 13일은 대체 휴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심다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법적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적으로 쉬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모든 일요일과 설 연휴, 추석 연휴를 포함해 국경일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입니다. 올해의 법정 공휴일은 총 66일로 52번의 일요일과 관공서 공휴일 15일이 포함됐습니다. 그중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일요일과 겹쳤는데 어린이날만 대체 휴일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2014년 도입된 대체 공휴일제를 살펴보면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평일에 하루를 더 쉴 수 있습니다. 설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에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휴일이 되고 어린이날은 일요일뿐 아니라 토요일이 겹칠 경우에도 대체 휴일이 생깁니다. 이 외에 다른 공휴일에는 대체 휴일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도의 도입 배경이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인 정서를 고려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공휴일제 도입 당시 정부 관계자는 명절 연휴가 포함된 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어린이날을 넣은 건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이 양립하는 가정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인 정서라는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에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도 오는 2022년까지 대체 휴일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휴일은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다만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고 있고 대체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직업 분야에서 상대적 박탈감도 호소하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심다혜입니다. 사단법인 BF월드가 어린이날을 맞이해 지난 4일 의정부시 장암동 중랑천에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열린 블레츠팡팡 어린이 축제에는 시민 약 2만 명이 참석해 10여 종의 놀이기구 등 다양한 놀거리와 먹거리를 즐겼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와 함께 B형 독감이 찾아왔습니다. B형 독감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해 단체 생활을 하는 학교 등에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B형 독감이 유행입니다. 한 번 걸리면 복통과 설사 같은 증상이 발생하고 전염성도 강합니다. B형 독감은 폐렴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겨울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독감 항체 효과는 보통 6개월 정도 지속되는데 효과가 사라지고 난 뒤 독감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걸리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그 예방 접종이기 때문에 크게 효과는 없고요. 일단 걸리고 나면 이제 처방받은 약이랑 그런 거 잘 먹으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봄 B형 독감은 주로 영유아나 청소년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는 독감 의심 환자 10명 가운데 6명은 12살 미만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바이러스 전파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네, 호흡기 증상이라서 이제 같은 공간 안에 독감이 걸린 환자랑 같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 환자 기침을 하면서 이게 전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되도록이면은 이제 걸린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유행하는 시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또 외출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는 개인 위생을 깨끗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B형 독감 바이러스는 공기로 전염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도 환기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건당국은 B형 독감에 걸렸다면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고 학생의 경우 5일 동안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서 반갑지 않은 손님 B형 독감과 미세먼지가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헬로TV 뉴스 김소영입니다. 얼마 전 도내 한 병원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하고도 은폐한 의료진이 구속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런 의료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립의료원에 수술시 CCTV를 설치했었는데요. 수원과 파주, 포천 등 6개 산하병원으로 전면 확대했습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수술실 한쪽 귀퉁이에 설치된 CCTV 카메라. 환자 동의 하에 수술 진행 과정이 녹화됩니다.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 사고 등에 대비해 경기도가 작년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립 안성병원에 시범 도입했습니다. 초기엔 촬영 동의가 절반 수준이었지만 최근 한 대형 병원의 신생아 낙상 사고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의율이 84%까지 급증했습니다. 이 환자가 좀 마음을 안심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방지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기도가 수원과 파주, 포천 등 나머지 도립병원 5곳에도 수술실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촬영 영상은 의료사고 등 문제가 있을 때 한해서 공개하고 한 달 정도 보관 뒤 삭제됩니다. 대리수술이라든가 수술실 내에서의 폭행, 뭐 성희롱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들은 아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고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소극적인 의료 행위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민 공감대는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여론과 의료 사고 및 분쟁 예방과 의사와 환자 간 대등한 관계 구현을 위한 의료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로 경기도가 제시한 수술실 CCTV. 도는 지속적인 정책 건의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전국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청 청사 내에서 일회용컵이나 일회용품, 비닐봉지, 플라스틱 빨대 등 4대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경기도는 오는 2021년까지 공공부문 폐기물 발생량 30% 감축을 목표로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대규모 점포나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연일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요일도 낮 최고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며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20도 중후반까지 오르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수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